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간밤에 조정을 받았는데 또 트럼프가 EU를 또 건드는 모양이죠. 원래 그 협상 중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에어버스는 처음이지 않아요? 그것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모든 게 다 에어버스 탓이에요? 그냥 뭐 그런 거죠.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 출발합니다. 하락 출발 요인은 두 가지였죠. 미국 IMF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그 다음에 미국의 대EU 관세 부과 검토. 근데 두 내용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IMF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MF를 보면, 자, 이게 IMF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전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이에요. 보고 내용 중에 글로벌 성장률이 3.3%, 이게 지난 1월 달에 발표된 거에 비해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죠. 그 다음에 선진국도 0.2% 마이너스, 미국도 0.2 대부분 다 그렇고, 유로존 유럽 쪽을 보면 독일이 0.5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신흥국은 괜찮아요. 신흥국은 쭉 좋았고, 오히려 중국 같은데 중국은 0.3%포인트 상향, 그 0.1%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하고 6.3.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던, 네, 계속적으로 발표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양호한 움직임, 그 다음에 신흥국 증시 같은, 신흥국의 성장률 자체도 별로 나쁘지 않은 모습. 네, 선진국이 하향 조정됐다. 이것만 보면 선진국이, 야, 경기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IMF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OECD 가치는 3월 달에 그때 그 발표할 때 하향 조정할 때 시장에 또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네. 경기 둔화 이슈. 3.3%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근데 월드뱅크가 올해 1월 달에 전망을 하는 거는 글로벌 성장률은 2.9%예요. 근데 IMF만 저 위에.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는 워낙에 높은 수준으로 전망치를 하다가 이걸 낮추고 있는 과정인 거고, 원래 주요 기관들의 그 성장률 자체는 한 3%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확대돼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충격을 줄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그 전망치를 리비전하는 텀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4월달하고 10월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발표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좀 작은 데는 10월달 뭐 이런 때 발표를 하죠. 이번 발표한 것도 지난 10월 발표와 동일하게 2.6%로 그냥 발표를 했지만, 이건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를 딱 타겟을 해가지고 조정한 건 아니었으니까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IMF 좀 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이슈인데요. 일단 에어버스에 대해서 EU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에어버스는 그래도 기체결함은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쪽 미국 쪽에서, 야, 그러면, 야, 좋아. 니네들,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막 자동차 관세, 자동차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막 TV나 이런 거 보조금 지출을 하면서, 그 갖고 미국하고 싸움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과 EU 간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관련된 코멘트들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 전날, 엊그저께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출렁거렸던 이유가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잠시 출렁거리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주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에어버스 이슈를 빌미로 해서 110억 달러에 대한, 좀 규모는 적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관세 발효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이제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 자동차? 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그러니까 독일이 마이너스, 아까 방금 전에 보셨듯이 IMF가 0.5%포인트 그 하향 조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조치 정책들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관련된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정했던 거예요. 근데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독일의 경제 침체가 아니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 쪽에도 관세 발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3%포인트 정도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무디스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미국과 EU 간의 문제는 그냥 어느 정도 애견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자동차 관세 발효 이슈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버리면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난 3월 28일 날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 자동차 관세에 관련돼가지고 그 원래 5월 18일까지 90일간 유예 기간에 갇혀서 그 안에 트럼프가 발표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점을 협상을 통해서 180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9월 6, 7, 8, 8월 15일, 8월 18일 날 이 정도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안 받고 일단은 딜레이 시켜놓고 뭐 일단은 발 한 발 빼놓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돼버리면 트럼프가 그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죠. 자동차 관세 조만간에 발표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해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적 추정치는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나빠지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악재성 재료가 나 별거 아니지만 과거에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빌미로 해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대부분 다 빨갛게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들은 디즈니, 그 다음에 페이스북, 컴캐스트, 애플도 원래 플러스였는데 좀 하락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괜찮았냐면 다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어저께 발표가 된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잉, 그 다음에 뭐 GE, 그 다음에 일부 이제 US,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US 스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목표주가 및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보고 그 결과 내용 자체는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쁘다. 뭐 디즈니는 스트리밍이 좋아서 실적 좋아질 거라 해서 올라가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상거래 때문에 수익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애플도 아이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장초반에 장중에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고 빠지더라도 약보합에 막 멈췄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빌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일단 국제유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국제유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와서 이 리서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슈 분석을 들어가시면요. 그 트럼프가 만족할 유가는 해가지고 아네아 연구원이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게 국제유가 차트예요. 차트하고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들 쭉 있는데 올라갈만 하면 트럼프가 한마디씩 하죠. 그랬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요인은 여기 이제 그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쭉 빠졌던 요인은 그거죠. 그 관세 발효 그거부터 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빠졌던 요인이었는데 그걸 저점 찍고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또 2월 25일 날 뭐 오펙은 진정해야 된다 그러다가 3월 28일 날에는
뭐 500원의 생산량 뭐 저저저거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걸 퉁쳐보더라도 오르는 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저기 그 분석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요. 좋긴 해요. 근데 이걸 보시겠습니다. 이게 74년도에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빡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툭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80년대 2차 오일 쇼크, 경기 침체. 걸프전 때 갑자기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 2000년 초반에 그 수요회복 때문에 국제가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이번에 또. 이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YOY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폭이 되게 컸다라고 치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죠. 그 영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급등을 했는 상황이다라고 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국제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그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여기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인플레 압력이 올라가니까 라고 하는데, 작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수준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작년 수준을 보니까 거의 뭐 국제유가가 65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고. 뭐 100불 넘어갔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작년에 보면 거의 뭐 70불 사이 이 근처거든요. 평균으로 65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65불 근처까지 왔다고 해서 YOY로 인플레 압력이 크게 높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되냐? 이 보고서에 따르면 80달러, 9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주면 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거잖아요. 드라이빙 시즌.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가솔린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저희 하우스는 50에서 65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요인은 지금 현재 이란과 리비아 문제, 베네수엘라 이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런 것들은 금방 또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봐야 될 거. 그리고 또 급락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들도 챙겨보시면서. 이 자료는 국제유가 원유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